자라. 안 일어나. 아직도 알도 안 빨갔는데 엄마. 비나는 시험 날이잖니. 그러기 시험은 오빠가 보지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. 내가 큰 소리 내지 않겠다. 다른 날하고 다르니까. 냉큼 일어나. 응? 아, 집안도 좀 치우고 아침밥 준비도 해야지. 넌 좀 거기 좀 앉고. 응? 냉큼 일어나. 오늘 특별히 오는 거지 조심해야 한다. 응? 쌀 일 때도 돌 뒤에 안 들어가게 세 번 네 번 일고, 그리고 귀남이 밥은 중간밥으로 퍼야 돼. 중간밥이 또 뭐라? 계란도 깨뜨리지 말고, 그릇 만질 때도 자 조심해서 만져. 저 국은 뭘로 끓여요? 내가 어저녁에 괴기 그 방건 사다 놓은 거 있으니까 괴기 꼭 끓이고. 예. 그리고 무도 칼로 자르지 말고 이렇게 들고서 칼로다가 이렇게 삐쳐서 넣어. 응? 그리고 파도 칼로 자르지 말고 손으로 뜯어서 넣어. 그래야 훨씬 더 맛있어. 이게 무슨 꼴이라? 잠도 못 자고. 너 정말. 아니, 야, 휘나 일어났나 보다. 세수물부터 얼른 봐주고. 그리고 야, 한큼도 기분 그르치지 않게 다 조심이야, 다. 예. 귀남아, 준비 다 됐냐? 어머니, 어디 가시게요? 아, 어디라니? 너 시험 치는데 따라가야지. 아니, 집에 계세요, 어머니. 아유, 오늘 같은 날이야 집에 있어야 제정신이겠냐. 내가 여기 서울 온 지가 오늘 며칠 됐냐. 아, 오늘 보자고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건데. 어머니. 아, 저 중학교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. 그냥 집에 계세요. 친구들이 웃을 거예요. 집에 계세요. 아, 어머니 추운 데 계실 걸 생각하면 신경이 쓰여서 시험이 제대로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요. 그나마 난 괜찮은데 어떻게 따라가면 안 되겠냐? 응? 안 되겠어? 시험 끝난 대로 바로 올게요. 애미는 네 가까이 있고 싶은데 정말 안 되겠어? 아이고,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뭐. 네 말 들어야지. 야, 준비는 어떻게 다 됐냐? 빠진 거 하나도 없어? 없어요. 귀남아, 침착하게 해야 돼. 응? 시험에 될 거는 뻔해. 간밤에 애미 꿈도 아주 좋았어. 응? 그러니까 배짱을 그냥 두둑히 가지고 하늘이 널 도우신다. 응? 너는 보통 자식들하고는 달라.